자, 여러분 교재에 그 본원적 수요와 파생 수요가 있습니다. 자, 본원적 수요는 예를 들어서 우리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자, 이 생산물이 우리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대표적인 우리 부동산이니까 주택 시장. 이 주택이라는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을 보면 되는데 이 주택 시장에서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요 증가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니까 이것을 본원적 수요라고 하죠. 본원적 수요는 1차적인 수요라고 해요. 본원적 수요. 그래서 우리 프라이머리라는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원적 수요, 1차적인 수요라고 해요. 1차적 수요. 그래서 이 하면은 기업은 주택 건설 사업자인 기업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생산 요소 땅을 우리 확보해서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럼 생산 요소 시장에서 토지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는데 이 택지, 특히 택지 중에서도 뭐죠? 이 주거 용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나타나고 두 번째, 요게 먼저 나타나고 두 번째, 요게 2차적으로 나타나는 수요를 우리는 파생 수요다. 2차적, 두 번째다. 세컨드라고 하죠. 세컨더리, 두 번째로 나타나는 수요. 2차적 수요인 파생 수요. 그래서 본원적 수요. 를 직접 수요라고 하고 파생 수요를 간접 수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 파생 수요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자, 우선은 이 부동산에 대한 그 수요의 분류를 봤고요. 92페이지 보시면은 수요의 법칙이 나오죠. 자, 92페이지 보시면은 우선 수요의 법칙이 나옵니다. 자, 수요의 법칙은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고정되어 있다. 다른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일정 불변일 때 어느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그 상품의 수요량을 우리가 줄일 것이고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들은 그 상품에 대한 수요량을 우리가 증가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때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 자, 이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는 이 관계를 수요의 법칙인데 이 반대 방향으로 변동할 때는 우리 경제 이론에서는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음의 관계, 또는 뭐죠? 역관계, 또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음의 관계, 또는 역관계, 반비례,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는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이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이런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수요 법칙에 대한 그러한 내용인데, 이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수요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수요 곡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요 곡선이 이제 주어지는데, 이 수요 곡선은 뭐를, 이 수요 법칙을 우린 직교 평면 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많이 출자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주어졌고 아파트 수요량이 주어졌죠. 자, 수요량을 QD로 표현한데 자,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비싸다. 평당 얼마? 2천만 원일 때는 가격이 평당 2천만 원일 때 수요량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적어요. 그래서 이 점이 A점이다. 근데 아파트 가격이 평당 얼마? 평당
2천만 원에서 평당 1,500만 원으로 하락을 하면은 소비자들은 가격이 싸지니까 수량은 어떻게 돼? 이 가격일 때 수량은 이만큼 돼요. 싸지니까 이 점이 뭐다? B점이다. 자, 가격이 이만큼 하락했더니 수량은 또 이만큼 더 증가를 한 거죠. 자, 이때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곡선을 뭐라고 한다? 수요 곡선인데 수요 곡선을 D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오른쪽 밑을 향한 아래하 오른쪽 밑을 향하는 곡선이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뭔다? 우하향한다.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자, 음의 관계, 역관계 염두에 두시고 우하향한다는 얘기죠. 음의 관계, 역관계.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90 우리가 관련해서 2페이지 보시면은 수요에 있어서의 이 법 거기 보충 학습에 나오죠. 자, 가격이 이만큼 하락을 했죠. 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만큼 하라면 수량은 이만큼 증가했는데 이 가격이 변동은 이만큼 변동했어요. 이 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량이 이만큼 변동하는 것을 오늘 뭐라고 하냐면 가격 효과라고 해요. 가격 효과. 자, 이 가격 효과는 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으로 구성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대체 관계 있는 빌라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빌라 소비를 줄이면서 아파트 소비를 이렇게 늘립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대체 효과죠. 대체 효과.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높아져요. 실질 소득이 높아져서 소비가 증가하는 것을 소득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으로 구성됐는데 대체 효과가 가끔 개념이 출제를 가끔 해요. 그러니까 대체 효과 좀 주의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고 자, 93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나오는데 자, 시험 문제 원래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죠. 또 잘 알아둬야 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원래 출제가 예상되는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 중 가격이 변하는 거죠. 자,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이 가격이 변화를 해요. 자, 가격이 변화하지만은 다른 요인,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은 변화가 없다.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 일정 불변이다.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은 변화가 없다. 고정되어 있다. 가정을 했을 때 단지 가격만 변해요. 가격이 변하면은 이 우리는 수요 곡선 우리가 상에서 이동한다. 수요 곡선 우리가 상에서 이동을 한 거죠.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한다. 가격이 변하면은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 그림에서 A점이 A점인데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더니 A점이 이렇게 수요 곡선을 따라서 무슨 점으로? B점으로 이동해요. 이렇게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이 그림이 바로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화를 하게 되면은 수요 곡선 뭐에서? 가격이 변하면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해요. 이런 경우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해. 하여튼 시험 문제 이 상이 나오면은 수요량의 변화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죠. 여러분 가격이 변화하면은 수요량의 변화인데 우리는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다. 불변. 자,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는데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가격은 불변. 가격은 변화가 없고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 가격은 변화가 없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합니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 그럼 위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거죠. 뭐 소득이라든지 기호. 자, 이렇게 변하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해요.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할 때를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그림 보면은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죠. 우리가 가격, 수요량.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하향을 해요.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데 가격은 요 가격은 변화가 없다. P 제로 가격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소비량은 Q 제로만큼 소비하고 있는데 가격은 불변, 변화가 없는데 어떤 요인에서 이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죠. 그래서 동일한 P 제로라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고 또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줄어들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을 할 때를 수요의 증가라고 하고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어떤 요인에서 수요량이 감소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감소라고 하죠. 수요의 감소. 그래서 수요의 증가, 감소 상당히 중요한 요인인데 17에는 또 요 그림도 출제했거든요. 그림도 출제해서 수요 감소 요인 아닌 걸 찾는 걸 출제했어요. 또 24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이건 또 25회 시험에 또 출제했고 또 지문상에 또 17, 8, 9회 계속 출제를 하고 자주 출제합니다. 올해 출제 예상이 돼요. 작년은 공급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수요 측면에서 출제가 원래 예상돼요. 작년 공급에서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잘 확인을 해야 될 부분. 자, 그러면 시험 지문에 또 많이 출제되는 용어가 바로 뭐가 돼? 수요의 변화. 뭐를 물어요? 요인. 자, 수요의 변화 요인을 묻죠. 수요의 변화 요인. 자, 수요의 변화 요인을 묻는 겁니다. 수요의 변화 요인. 어떤 요인들이 있느냐? 자, 우선 대표적으로 뭐다? 소득이 있어요. 자, 여러분 소득 수준, 뭐 소득 분포 하여튼 소득이 나오면 이건 공급과 관련이 없어. 수요입니다. 소득. 자, 우선 소득이 증가하면은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우리가 증가를 할 수 있고 감소를 할 수 있는데 자,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을 우리는 정상재 또는 우등재라고 해. 자, 소비자들의 어떻게 돼? 수요량이 오히려 줄어든다. 소득이 증가하는데 수요량이 줄어든 상품을 우리는 열등재라고 해. 자, 여러분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에 소고기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하지만 돼지고기 수요량은 줄어듭니다. 그럼 소고기가 정상재라면 소고기에 대해서 돼지고기는 열등제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소득이 또 상당히 중요하죠. 소득. 그리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온 용어 중에 기호. 소비자의 기호. 자, 최근에 소비자들은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죠. 아파트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이런 것은 선호.
선호가 증가하면은 또 뭐가 증가한다? 선호가 증가하면은 수요도 뭐한다? 증가를 하지. 그럼 선호가 줄어들면 기호, 선호가 줄어들면 수요도 감소를 하죠. 이 선호가 또 중요하고 또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오는 게 또 인구죠. 인구. 자, 인구가 증가하면은 인구가 증가하면 또 수요도 뭐한다? 그 지역의 수요도 증가하고 어떤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 수요도 줄어들죠. 자, 최근에 제주도에 뭐가 돼? 여러분이 과거 한 30년 전에 인구가 한 2, 3만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60만 가까이 되거든요. 더블, 더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겨요. 자, 그 제주도라는 어떤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니까 그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과거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하지. 인구가 늘면 수요는 증가해요. 그 지역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니까. 자, 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들이죠. 또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또 요거 있죠.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이 어떻게 되냐?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 자, 여러분이 조만간 가까운 미래의 조만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되면 어떻게 돼? 가까운 미래의 조만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되면은 현재 비싸니까 안 사지. 하락한다면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현재 시점 아파트 소비는 뭐 한다? 감소해요.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 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상. 자, 그리고 또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또 시험 질문에 많이 나온 게 금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주택 담보 대출 금리. 금리는 이자율이거든요. 금리는 이자율인데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오르면은 금리가 오르면 소비자의 뭐가 많아져요? 이자 부담이 이전보다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구매력이 어떻게 돼요?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이 떨어져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뭐한다? 줄어들어요. 자, 반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은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하겠지. 자, 이런 문제죠. 또 세금이죠. 세금 중에서 여러분이 뭐 취득세라든지, 예? 자, 보유세라든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또 양도, 소득세, 뭐 대표적이죠.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세금을 뭐 한다? 우리는 중과세하면은 또 소비자의 뭐가 높아져? 세금 부담이 높아지니까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구매력은 떨어져서 또 수요는 뭐 한다? 수요는 감소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금이 뭐가 되면? 감면되면은 세금 부담이 낮아져서 구매력은 향상돼서 수요는 증가하죠. 요 세금 금리 많이 나오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 이런 내용이 또 우리가 있고 또 규제. 자, 여러분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한다든지 투기 지역을 지정한다든지 주택 거래 규제가 강화가 되면은 황금성이 떨어져서 수요는 감소합니다. 주택 거래 규제를 완화하면 황금성이 높아져요. 그러면은 수요는 증가합니다. 이 규제를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하죠. 주택 거래 규제라든지. 자, 그리고 대체재 보완재의 가격인데, 자, 여러분 연관된 상품이죠. 연관재, 대체재 보완재와 같은 연관재, 이게 바로 연관재라고 하죠. 연관재. 여러분 해당 상품이 아니라 연관재인 대체재나 부동산 보완재의 가격이 변화하면은 달라져요.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 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은 무슨 시장? 오피스텔 아파트와 여러분 대체재는 두 상품의 효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걸 이용해도 관계없는 상품이에요. 자, 그러면 아파트 오피스텔인데 또는 아파트 빌라,
아파트 단독주택 뭐 이런 게 대체제인데, 자, 우리 시험에 오피스텔로 많이 내대요, 요즘에 보니까. 그래서 오피스텔로 한번 따져볼게요. 오피스텔 가격, 오피스텔 수요량인데,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데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P0일 때 지금 Q0만큼 소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오피스텔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오피스텔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만큼 오피스텔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거든요. P0 변화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만큼 싸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를 뭐 한다? 증가시켜요. 이렇게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면 오피스텔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면 오피스텔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한다. 이것을 우리는 시험에 21회, 26회 시험에 출제해서 오피스텔 가격은 하락한다로 21회, 또 상승한 건 26회 시험에 지문 주의해야겠지. 자주 대체재를 많이 내요. 여러분, 우리 보안재보다 뭐를 출제를 많이 한다? 대체재. 그럼 보안재는 예를 들어서, 자, 보안재. 자, 보안재인 커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안재인 커피 가격이 오르면 또 뭐에서 따져야 돼? 프림 시장. 커피와 프림은 어떻게 돼? 두 상품을 같이 이용해야 만족이 높아지는 상품을 뭐라고 한다? 보안재. 그러면 프림 시장에서 프림 가격, 프림에 대한 수요량,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데 가격은 P0에서 지금 프림은 Q0만큼 소비하고 있어요. 자, 커피 가격이 오르면은 수입 법칙에 따라, 수입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를 해요. 감소하는데 그럼 같이 넣어 마시는 뭐도? 프림 수요도 줄어들죠. 동일한 가격 순에서 동일한 가격 순에서 프림에 대한 수량이 줄어들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해요. 예? 수요의 무슨 요인? 감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 상품 넣고 생각하는 게좀 쉽습니다. 특히 시험에는 뭐를 많이 출제한다? 우리는 시험에는 대체재를 많이 해요. 대체재, 시험에. 그러니까 대체재를 공부 많이 해두셔야 돼요. 본 시험에는요, 우리 출제원들이 대체재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보안재보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대체재를 공부 잘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수요 관련된 내용이 98페이지까지 이제 설명되고 있고, 자, 99페이지 보시면은 공급 이론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급 이론을 보게 되면은, 자, 99페이지에 공급은 누구 입장에서 따져야 돼? 생산자. 자, 공급은 누구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따지는 게 공급. 자, 공급도 또 어떤 개념? 또 일정 기간에 생산자들이 뭐를 갖추고? 판매 능력을 갖추고 상품을 팔고자 하는 욕구를 공급이죠. 자, 일정 기간이니까 또 기간이 들어가죠. 일정 기간에 기간이 들어가니까 무슨 개념? 또 유량 개념. 판매 능력을 갖추고 무슨 개념? 또 유효 공급. 판매 능력을 갖추고 공급하고자 하는 유효 공급의 개념. 또 팔고자 하는 것은 또이 실제로 판매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팔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자, 수요를 알면 요 공급은 쉽습니다. 자, 작년에 또 뭐를 출제했어요? 공급량. 27회 시험에 또 공급량이 나왔는데
공급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또 판매 능력을 갖추고 특정, 예를 들어서 뭐 평당 2천만 원에서 어떻게 돼? 20채까지 최대 공급하고 싶다. 그럼 공급량 20채지. 그래서 특정 가격 수준. 자,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팔고자 하는 무슨 수량? 또 최대 수량을 공급량. 자, 일정 기간에 판매 능력을 갖추고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팔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공급량이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공급의 특징.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공급에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건물을 착공해서 완공해서 공급하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부동산 공급은 뭐가 존재한다? 시차가 존재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동산 공급은 뭐가 존재한다? 시차가 존재한다. 그걸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2번 질문에 나오죠. 자, 부동산 공급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토지 공급과 주택의 공급인데 토지 공급은 이미 배우셨어요. 부증성의 특성에 의해서 3교시 때 배웠죠.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부증성에 의해서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장 불변 그리고 경제적 공급을 용도적 공급인데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서 토지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경제적 공급은 뭐다? 가능하다. 요거 이미 배우셨던 용어. 아까 부증성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100페이지 오시면은 주택 공급이 나오죠. 자, 주택 공급을 보면은 이 얘기입니다. 자, 주택 공급을 보면은 주택 가격이 주어졌는데 자, 이때 단기에는 주택 공급이 고정됐으면 착공해서 완공할 수가 없지. 단기에는 주택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은 뭐하다? 변화가 없어요. 왜?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단기 주택 공급 곡선은 뭐가 돼? 완전 비탄력적인 무슨 형태? 수직선. 그럼 단기에 주택이란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공급을 늘려줄 수 없어요. 단기는 뭐죠? 절량이죠. 현재 시점에 주택의 양은 변화가 없다. 현재 시점이니까 무슨 공급? 절량이야. 절량에 대한 공급 곡선입니다. 근데 장기로 가면 다르죠? 자, 장기로 가면은 착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공돼서 공급이 뭐한다? 증가를 하죠. 자, 여러분,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바로 즉시 공급이 안 되니까 주택 가격이 뭐한다? 이렇게 오르죠. 주택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주택 공급이 뭐한다? 증가하죠. 그래서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은 뭐다? 우상향. 오른쪽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는 일정 기간이 지나 완공되기 때문에 무슨 개념? 유량. 장기는 유량 개념, 단기는 절량 개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단기에 주택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라는 것은 단기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을 늘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100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또 용어가 나오죠. 작년에도 또 지문에 또 나왔죠. 단기는요. 자, 여러분 단기 공급 곡선인데 여러분 자 단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공급을 늘려줄 수 없어요. 그래서 단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급한 뭐다? 비탄력적이야. 단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급한 뭐죠? 비탄력적인데 장기로 가면 달라지죠.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어떻게 돼? 착공을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급이 뭐 한다? 증가를 하죠. 공급이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완만한 형태가 돼. 완만한 형태가 되는 뭘로 간다? 탄력적으로 돼. 그래서 단기 공급 곡선은 뭐다?
탄력적인데 장기로 가면 갈수록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뭐가 돼? 탄력적 완만한 형태 된다. 이 그림 잘 이해해 두시면 돼. 시험에 우리가 또 작년에 또 출제했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 개념을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공급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101페이지 보시면은 공급의 법칙 또 공급 곡선이 나오죠. 자 여러분이 수요에는 수요의 법칙이 있듯이 또 공급은 뭐가 있어요? 공급의 법칙이 있죠. 자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자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일정 불변이에요. 그런데 뭐만 오르고 있다? 가격만 오르고 있어요. 자 어떤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은 생산자들은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상품의 공급량을 늘리고 또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수익성이 하락하기 때문에 생산자는 그 상품의 공급량을 줄이는데 이렇게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는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무슨 관계? 플러스 관계가 있다. 플러스 관계를 무슨 관계냐? 양의 관계 또는 비례 관계에 있다. 양의 관계 또는 비례의 관계에 있다. 자, 그럼 이러한 공급의 법칙을 또 직교 평면 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또 공급 곡선이라고 하죠. 공급 곡선. 자, 아파트에 있어서의 가격. 자, 아파트의 공급량을 보게 되면은 공급량은 QS로 변하는데 자,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상당히 낮아요. 평당 2천만 원일 때 생산자는 얼마 낮으니까 Q0만큼 공급해서 A점에서 공급합니다. 그럼 아파트 분양 가격이 P0 2천만 원 평당 2천만 원에서 평당 얼마 3천만 원 오르면은 수익성이 높아지죠. 그럼 공급량을 뭐야? Q0에서 Q1만큼 더 증가시키죠. 그럼 이 가격 OP1 가격일 때 공급량은 OQ1이 되지. 이 점이 B점입니다. 그러면 AB 두 점을 연결을 하면은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죠? 우상향한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그래서 양의 관계 우상향 이걸 포인트죠.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100 우리가 1페이지 밑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2페이지에 또 중요한 부분인데 작년에 또 출제됐던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는 우리가 다음 주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경제 이론 또 시장 우리가 이론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요한 거 네 가지입니다. 부동산의 개념,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중요하고요. 그리고 토지의 뭐죠? 용어. 예, 토지 용어. 그리고 주택 분류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예, 우리 건축법, 주택법상 용어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우리 토지의 특성. 그리고 오늘 배우셨던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그래서 네 문제 정도 출제되는 범위를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공급량 변화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